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아이 때문에 제가 웃음이 납니다. 꽃만 보면 웃지요. 아, 요아이 제가 우리 저희 제가 사는 광양 지역은 이렇게 중소도시는 다 오일장이지 않습니까? 그 오일장에 과일 사러 갔다가 이 아이가 또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. 제가 호접난이 하나 있는데, 갈똥말똥, 영, 아주 시원찮아요. 근데 요 아이들이 꽃이 엄청 오래 가잖아요. 정말 몇 달을 가잖아요. 그래서, 요 아이 꽃만 봐도 내가 본전은 빼지 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 꽃, 사장님이 또 바크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또 약간 넓은 분에다가 요 좁은 요 포트에서 얘가 자라고 있었잖아요. 바짝 말라서 제가 지금 물에 푹 한번 담궈줬어요. 더군다나 꽃 피는 아이를 바짝 말려서 꽃이 빨리 지고 없을까봐 제가 또 물을 푹 먹여서 지금 분에 넣어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. 요 입장도 예쁘죠? 지금 생생합니다. 아주. 요런 색감의 꽃이, 흔치가 않아요. 아주 진 보라, 뭐, 찐 분홍, 요런 애들이 색감이 거의 많거든요.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제가 얼른 찜해서 그 사장님이, 15,000원 받아야 되는데, 나니까. 13,000원 줄게 하고 이 꽃대 두 개 올라온 아이를 이렇게 예쁜 아이를 저렴하게 주셨어요. 저는 저렴하게 샀다고 생각하거든요. 꽃대 하나짜리에 또 우리 인터넷에 판매하는 거 보면 가격이 만원 넘더라고요. 그래서 택배비랑 하면 또 얼마겠어요. 그래서 그냥 이 꽃만 봐도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. 함께 분갈이 해볼게요. 제가 난을 몇 개는 키우고 있습니다. 이 아이도 제가 우리 올케 언니가 준 아이인데요. 꽃도 피워주고 또 이렇게 새순도 이렇게 쑥쑥 올려주고 너무 잘 지내주고 있어요. 이 아이도 잘 지내주고 있지요. 이 아이도 힘들었는데 이제 새순 올려주고 있어요.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으니까 또 이 아이도 잘 자랄 거라 생각하고 요 꽃이 지금 정말 이쁘고 이 아이는 색감도 너무 초콜릿 색감으로 이쁜 꽃을 피워주는 아이랍니다. 보통 여기 스푼처럼 생겼다고 해서 스푼난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래 이름은 막실라리아. 막실라리아랑 꽃색에 따라서 또 틀리더라고요. 애들 이름이. 근데 저는 막실라리아로 부르고 있습니다. 아, 그럼 이 아이 분갈이 시작해 볼게요. 이 분은 요 분에다 할 건데요. 이 분은 내가 당근마켓에서 무더기로 샀을 때 들어온 아인데 이 아이랑 맞지 않을까 해서 얘를 심어줄 거예요. 밑에 난석으로 한번 배수층을 만들어 줬고요. 이 고수님들은 막 뿌리도 턱턱 자르고 그러던데 저는 뿌리도 못 자르겠어요. 그래서 옆에 위에 수태만 조금 떼놨다가 위에 옆에 채워주고요. 요 아이를 넣고 그냥 바크만 채워줄 거예요. 제가 밑에 난석이 없어서 난석은 그냥 요 사이 공간에는 그냥 바크만 채워줄 생각입니다. 화분은 분 높이가 조금 낮아서 약간 위로 올라오네요. 위로 올라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 마음대로 괜찮습니다. 이렇게 하고 요 사이사이에 여기 동그란 이게 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바크를 꼭꼭 채워 넣겠습니다. 이 사장님이 이렇게 바크를 그냥 봉지에 담아 주셨는데요. 이 아이를 바크 채워 넣는 것도
꾹 눌러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바크들을. 아, 또 맨손을 해서 손이 엉망이 됐습니다. 하다 보면 맨손이에요. 장갑도 안 끼고. 그제는 장미허브를 생장점 따주는데 순치기를 하는데 세상에 장미허브가 만지면 또 약간 끈적끈적 하거든요. 그걸 맨손으로 만져서 세상에 손이 새카매져 가지고 그냥 손빨래를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. 손빨래는 자주 하지만은 한 니트를 그렇게 해야 손에 묻었던 그 진액 같은 게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. 또 요 아이가 또 마를 때는 바짝 말라야 되지만 또 습이 필요한 아이예요. 제가 난 종류가 그렇더라고요. 제가 그 회사에도 조그만 분에 요거보다 더 반쪽짜리 분에 고점난이 살고 있는데 창가에서 그렇게 물을 못 먹고 살다가 제가 가면 또 물을 흠뻑 주거든요. 그러고 나면 또 꽃도 매일 피워줘요. 꽃도 그렇게 또 뿌리가 튼튼하고 강해지는 것 같아요. 너무 물을 자주 주면 또 얘들을 시도 때도 없이 물 주면 과습되기 쉽고요. 한번 바짝 말랐다 싶을 때 줄 때 주는 것이 얘들한테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집에 있던 수태를 제가 조금 물에 담궜습니다. 그 수태 담근 거, 수태 담근 거 꼭 짰어요. 사이에 덮어줄게요. 수태는 말라도 물에 적셔서 또 쓰면 되더라고요. 아이가 저를 만났는데 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채워지긴 했는데요. 난사랑님, 난사랑K님이라고 호줌나 고수님이 계시죠. 그분한테 많이 배웠습니다. 제가. 뿌리 내리는 것도 완전히 물에서 담궈서 뿌리 내리는 거 보니까 완전히 신기하더라고요. 그런 거 보고 많이 배우기도 하죠. 항상 식물에 관심이 있으니까 배우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예쁘죠? 분에 심어줬습니다. 아, 너무 예뻐요. 정말 예쁘죠? 호점난이라는 통칭의 이름이 있지만 또 따로 또 얘들만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. 그 이름은 제쳐두고 그냥 예쁜 세상에 이거 어쩌면 이렇게 이런 줄무늬가 있는 호점난이 꽃잎에 줄무늬 좀 보세요. 와, 정말 감탄하며 보고 있습니다. 오늘도 예쁜 아이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